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된 지 몇 년 됐어? 지방인데 진짜요? 오빠 키스미스 선수예요. 안녕하세요. 26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 아는 오빠에게 소개를 받았는데요. 소개. 만나기로 한 전날 밤 소개남에게서 만나면 더치페이를 했으면 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나요? 라는 톡이 왔어요. 질문 자체가 묘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괜찮기는 한데 혹시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있냐 했더니 제가 여자분들에게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Excuse me. 저는 여자한테 많이 당했어요. 호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별 건 다를 거 없네요. 호구예요. 이 얘기를 들은 제 친구는 요즘 세상에 더치페이 해야지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네가 더 이상한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원래 그렇게 다들 서로 물어먹어 만나나요? 이럴 때는 사실 없었거든요. M빵 M분의 1 이분이가 나쁘잖아. 더치페이 해도 되나요?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 뚜렷한 주관이니까. 근데 뒤통수를 맞아 그 얘기를 굳이 깔 필요는 없었다 이거야. 나는 당연히 기분 나쁜 것도 맞고 많이 당했기 때문에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미연의 그걸 깔고 생각을 하고 있는. 아니 그걸 만나고서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정리해도 될 일을. 이 와중에 가장 궁금한 건 외모야. 너 너무나 잘생겼으면 어? 많이 당했구나. 그랬죠. 그랬죠. 누나가 사줄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 아닌데 뭐지?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야 그렇지 않나? 어떻게 해서든 맞는 이유를 찾잖아 계속. 아니 어떻게 당했을까? 전화 연결 고. 유선자 오빠한테 얘기를 했는데 말로는 왜 소개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아끼려고 하는 건가? 어. 약간 이런 추측. 그것만은 아니지. 나는 안 만나는 게 맞다. 어 나도 간을 받아놔. 나는 얘기할 때도 간 안 봐. 여기저기 돈을 이제 지금 써야 되니까 재고 있는 느낌이 있는 거고 뒤통수를 맞았다고 굳이? 굳이 얘기하는 남자라면 잘 맞아서 만나도 좀 문제인 건 것 같고 어 시간이 아까워. 시간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굳이 만나야 돼? 이미 굳이 내가 마음 상해야 돼? 낭비예요. 이런 사연은 뭐 굳이 Stop asking. I'm so sorry. 걱정. 고민 하지 마.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신가요? 네. 너무 실물 느낌이 정말 궁금합니다. 뭐야? 갑자기? 얼굴에 있는 전 세계가 별자리로 보이는 정도로 신의 얼굴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또 우성우 스타일.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카메라 세대 하나 둘 셋. 아니 카메라 세대 그거 왜 얘기하는 거야? 일단 몰라 나도.